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쿠폰도 있고. 야 리지야 그것도 있어. 어머 칼국수 2,000원이래요 망원시장에. 콩나물 비빔밥은 2,500원이요 어머 진짜? 아, 나 대박. 그리고 닭강정도 팔아. 다 있어. 닭강정은 잠깐만요. 시장 닭강정이 맛있어. 리지야 5,000원이야 김장 재료 가격도 알아보고 저렴하게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재래시장에 도착했습니다. 아 시장 진짜 오랜만에 온다. 어 맛있는 냄새 난다. 배추 얼마인지 한번 물어볼까요? 어? 사장님 한 포기 얼마예요? 2,500원? 사장님 배추 한 포기 얼마예요? 오늘 2,500원. 이모 배추 얼마예요 한 포기에? 2,500원이요? 배추 한 포기 얼마예요? 4,000원? 한 포기 4,000원이요? 야 김포 가야 될 것 같은데? 어? 저기다! 어? 저기다! 콩나물 비빔밥 두 개랑 칼국수 하나요. 냠. 야 이거 엄청나. 아, 두 개만 시킬 거야. 어 그러니까. 아 많다 너무 많다. 정말이다. 그러게요. 근데 이거 진짜 싸다. 이렇게 많이. 2,500원이잖아 이거. 맛도 괜찮아. 와 대박이다. 아, 양 진짜 많아. 아, 양 진짜 많아. 아니. 양이 많아가지고 과연 남는 게 있나 싶어가지고 많이 팔아요. 싸게. 그러니까, 네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재료가 나쁘거나 이런 저기가 아니에요.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맛없으면 또 안 오잖아요. 아무리 싸도. 이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네. 사람이 많이 찾아오면은 네. 많이 팔면 남는 거죠. 네. 앞으로 더 많이